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차라리 자를 때 XX를 한다든지. 너 안 하면 너의 힘이 약간 증명이 안 되는 거다. 네, 안녕하세요. 갓세븐 JB입니다. 제가 오늘 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반말로 해야 되는구나. 첫 번째 사진은 누가 이거는 필름 카메라로 찍어준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실제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줬는데 내가 좋아하는 느낌대로 고정을 해서 올렸지. 한 3년 동안 인스타그램을 안 했는데 돈 같은 시간을 조금 낭비해버린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있었어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핸드폰을 볼 바에야 뭔가 영향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서치해서 찾아보자. SNS 해야 된다. 너 안 하면 너의 힘이 약간 증명이 안 되는 거다. 잘 생각을 했었어야 됐는데 아 조금 무지했다. 아 그리고 그거는 맞는데 셀카보다 남이 찍어준 게 더 잘 나오더라고. 나만의 편견인데 이렇게 셀카 찍는 게 약간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반삭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숏컷을 엄청 좀 파격적으로 한다든지 남들이 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머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야. 근데 막 문학소년이라고 할 정도 그런 건 아니야. 취미지, 즐기는 정도 진짜. 그러니까 어떤 책인지는 찾아야 돼. 어떤 책인지는 각자 찾아봐야 되고 어떨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 필사가 대변해 줄 때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내가 적어서 올릴 때도 있고 이 태그를 달아놓은 거에는 댓글을 내가 다 막아놨어. 나도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고 보여줘야 하는 게 있고 사생활적인 거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막아놓는 편이고 그게 칭찬이든 욕이 됐건 어떤 소리 자체를 듣는 거가 약간 겁나고 내가 또 JB로서도 음악을 하지만 대프로서도 조금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형식을 좀 벗어났다는 의미에서 이런 거를 조금 태그해서 올리는 거지. 그렇습니다. 내가 시작했던 것들을 계속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나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앨범의 뭔가 이런 방향과 의미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 소개글에 수집품 가게라고 되어 있어. 왜냐면은 어플 자체가 지워지지 않는 이상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들어가서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에 내가 담고 싶은 모습, 내가 기억하고 싶은 모습들을 아카이빙 하는 사람의 인스타그램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의미 부여를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는 거를 약속은 못하겠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하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네.